백현동 개발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마쳐 오는 17일 이 대표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두 번 검찰 조사를 받아 올해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제외해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분양이익 3,185억 원을 얻었고 초대 주주인 부동산 개발업체는 약 700억 원에 달하는 배당 수익을 받았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일원각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이 보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바울 전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등 개발 관계자들을 차례로 구속하여 재판에 넘기면서 성남시 측 배임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의혹에 이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한 뒤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 소환 통보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표는 SNS에 국가폭력 네 글자를 올렸습니다. 이어 취재진 앞에서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배임 혐의도 에둘러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 아닙니까? 국정 위기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앞서 이 대표는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영장 심사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왜 갑자기 지금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김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일단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미리 알았습니까? 혹시 언질이 있었나요? 예, 그야말로 깜짝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오늘 아침 9시가 안 된 시각에 연설 이후 보도해달라는 조건, 즉 엠바고를 걸고 기자단에 배포됐는데요. 네. 거기엔 해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전체 연설은 47분 정도였는데요. 이 대표는 약 3분 정도를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뺀 거였는지 대표실에 문의했더니 계속 고민을 하다 연설 직전에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지도부에는 오늘 아침 9시 비공개 최고위에서 결심을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요. 사정 당국에 대한 불신 탓에 만류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방탄 논란이 일었었죠. 네네. 이 대표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민생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물론 현장 행보에도 적극 나섰지만 사법 리스크 물타기 정도로 인식되며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결국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정치의 집단들의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 그 진행 상황도 혹시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이때 일어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아직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고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더라도 실제 구속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긴 지금 상태에서는 뭐 김용, 정진상 같은 이들이 그러니까 측근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그 혐의가 이 대표한테까지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실제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국회가 회기 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요. 국회 회기 중이라면 현행법상 반드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포기했어도 이 과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은 오늘 이 대표의 발언은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가결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실제 가결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대표 뜻이 그러하니 가결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회기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특권 포기와 관계없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영장 심사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할 때 현장에서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직접 이 대표의 연설을 봤는데요. 네네. 이제 당 좌석표를 보지 않아도 각 당 좌석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극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수가 30번 넘게 나왔고 국민의힘에선 고성이 이어진 건데요. 이제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도 반응이 완전 엇갈렸습니다. 연설 직후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즉각 SNS에 이 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비명계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방탄 정당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고성이 계속 이어지자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잠깐 멈추고 국민의힘 측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미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어놓고서 사과 한마디 없이 큰 결단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와 구속영장이 오면 응하겠다는 모습은 무렴치의 극치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내부 갈등으로 시끌시끌한 게 좀 잦아들까요? 일단 내일 발족하는 혁신기구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명계가 얼마나 합류할지가 관건인데요. 전권을 가진 혁신기구에서 민감한 공천룰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파 간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혁신기구 수장인 김은경 교수는 내일 비공개 첫 회의 뒤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혁신기구의 역할과 방향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김인섭 전 대표 정체부터 한번 봐야 되겠는데 주변에서는 규제를 다 푼다고 해서 성남시의 허가방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이 인물 어떤 사람입니까? 사업가로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대표와도 인연이 있는 인물입니다. 예. 김인섭 씨는 지난 2006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실장과는 백현동 사업이 진행되던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115번에 걸쳐 통화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남시 고위급과 친분이 있었던 김 씨가 백현동 개발 시행사에 영입되고 나서 발목을 잡던 규제가 공교롭게도 풀린 탓에 특혜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예,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백현동 사업부지의 용도 변경이에요. 어떻게 인허가가 났죠? 네, 백현동 식품연구원부지 개발 시행사 아시아 디벨로퍼는 지난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의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두 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도시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남시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듬해 1월 아시아 디벨로퍼의 김인섭 씨가 영입됐고 성남시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나 올려줬습니다. 또 공동주택 100%를 민간 임대로 공급하라는 당초 계획을 10%로 낮춰달라는 안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를 해줬는데 그 결과 아시아 디벨로퍼 측은 3천억 원대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2종으로 제안을 했죠. 성남시가 직권으로 자기네들 준종으로 바꿨죠. 김인섭 전 대표의 혐의도 한번 보겠습니다. 받은 금액이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김 씨는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에게 총 77억 원과 건설 현장의 간식당으로 불리죠. 한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정 씨의 회사 지분 25%를 넘겨받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정 씨가 주식을 건네지 않자 소송을 걸었고 작년 초 결국 35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가 김 씨에게 성남시 알선 등 역할을 기대하고 지분을 약속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씨가 정 대표에게
지난 3월 추가로 받은 40억 원을 찾아냈는데 이 또한 알선의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일단 김 씨의 신병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윗선으로 올라갈 텐데 앞으로 수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핵심 피의자가 신병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 김 씨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김 씨가 지난 2015년 다른 사건으로 옥살이를 할 때 정진상 전 실장이 면회를 왔고 전화를 걸어 백현동 어떡하냐라고 말했던 만큼 정진상 전 실장 측에도 이 부분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또 개발 인허가를 담당했던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그렇게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수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가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직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에게 청탁한 의혹에 대해 침묵했지만 통화랑 면회 왜 하셨어요? 정진상 실장과 친분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대 본부장 출신으로 검찰은 백현동 사업이 속도가 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에게 청탁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를 높이고 그 대가로 개발사에게 77억 원 등을 받았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김 전 대표 측은 영장심사에서 77억 원을 동업 지분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청탁 등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정진상 전 비서관을 거쳐 당시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